여러분들 화장대에 정말 많은 화장품들 들어있죠. 3개월 전에 산 것 같은데 열어봤더니 1년 전에 산 거야.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방부제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생식기기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나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방부제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무슨 프리에서 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파라벤이죠. 파라벤 프리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요즘엔 또 페녹시엔타놀 프리라고 해서 이런 방부제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이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김밥을 사요. 아침에 김밥을 사서 오후쯤 지나고 나면 김밥이 쉬죠. 아세틱 애시드 같은 물질들이 나오니까 약간 음식이 약간 시큼해지고 신 것 같은 미생물의 활동이 확실하게 많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되고 그게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부패를 하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침에 음식을 한 것들을 오후에 음식이 신다 할 정도로 자, 그 짧은 시간에도 상당히 음식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심한데 그럼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떠냐는 겁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 이게 바로 만들어진 게 나한테 바로 집 배송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또 거쳐서 그 다음에 진열된 제품들을 우리가 또 구매를 하고 우리가 또 기존에 사놨던 제품들을 다 쓰고 난 뒤에 또 구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간이 충분하게 좀 많이 있죠. 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미생물들의 번식을 최대한 줄이게끔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방부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음식을 구매하면요 가급적 뭐 6시간 안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잖아요. 자, 화장품도 보면 그래서 어떤 문구들이 있냐면 개봉을 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화장품 표에 붙어 있습니다. 오픈된 딱 통에 열려 있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해서 바로 개봉 후 사용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표기를 해두고 있는 거죠. 미생물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화장품 영역에서 보통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은 박테리아, 세균과 진균, 곰팡이를 보통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방부제는 자, 최소한 이런 것들이 번식을 최대한 하지 못하게끔 막아줘서 그 화장품의 원료가 아주 오랫동안 잘 유지되게끔 만들어주는 성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히 이 성분은 중요한 거죠. 이거는 바로 화장품의 안전성, 세이프티에 연관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나 의심 없이 편안하게 그 다음에 안에 어떤 성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료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부제가 바로 파라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벤 프리라고 하고 쓰여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방부제에 대한 인식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파라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라벤이 100년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화장품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음식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방부제이기도 합니다.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 파라벤이 뭐 우리가 했던 유방암과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를 한번 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왔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생식기계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나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인식이 좋지 않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을 억제하고 화장품을 발랐을 때 우리 피부에 이런 균이 적게 들어오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사람들 인식은 이미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유방암과의 관계, 에스트로겐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그냥 딱 직면하게 되고 그것들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좋지 않은 성분이야 라고 그냥 일단 배척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이 한번 그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요 그런 시장에 대한 것들을 돌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의 문제죠. 연구 결과는 실제로 에스트로겐과 되게 흡사한 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 영향은 줄 수 있다. 근데 안전한 성분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시장에서도 이 파라벤을 배척하고 점점점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파라벤이 줄기 시작하면서 그 대안으로 나온 바로 방부제가 페녹시에탄올입니다. 자, 이 페녹시에탄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 에탄올의 앞에 페녹시라고 하는 이름이 마치 뭔가 되게 뭔가 화학물질 같은 이름을 되게 뉘앙스를 주죠. 페녹시에탄올은 분해가 됐을 때 페놀이 되고, 또는 이 페놀 성분은 우리한테 되게 안 좋은 성분이니까 하는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고요. 그뿐만 아니라 안에 벤젠 고리가 있으니까 벤젠으로 된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에틸렌글라이콜, 1급 발암물질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성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랐을 때, 피부에 발랐을 때 대부분 피부에서 대사가 되고요. 그 다음 일부 우리 몸으로 들어왔던 거는 간에서 대사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페녹시 아세틱 에시드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사이토졸릭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아세탈데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할 때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알코올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는 효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와 아세탈리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페녹시에탄올은 페녹시 아세틱 에시드로 대사가 되고 이것들은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화장품에서 들어가는 페녹시에탄올의 규정은 1%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1%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은 함량은 아니지만 그보다 너무나도 높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부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농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최소의 효과로 극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기준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1%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페녹시에탄올은 자극이 분명히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눈이 좀 시린다거나 피부가 조금 따갑다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뭐 미국과 유럽의 규정이 사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세 이하의 어린애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이런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방부제는 좀 사용을 덜 하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천연 성분이나 그 다음에 유기농 화장품에서도 이 페녹시에탄올은 배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 페녹시에탄올에 대한 알레르기의 빈도는 상당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 연구에서 한 6,900명 정도를 해서 우리가 첩보검사, 등에 붙이는 첩보검사를 했을 때 이 페녹시에탄올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빈도가 0.24%, 상당히 낮은 빈도를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레르기 좀 높다고 하면 1%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0.24%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거의 무난한, 누구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인 거죠. 이 페녹시에탄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른 성분들과 들어왔을 때 이런 다른 성분들과 반응하지 않는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원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피부에는 상당히 많은 상재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병원성균이 이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다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피부에 있는 이 균 역시 이 방부 효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좋게 활용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오히려 점점점 이런 상재균에도 영향을 미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페녹시에탄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병원 성균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같은 그람 파지티브균과 그다음에 슈도모나스 아우레기노자 같은 음성 그람 네거티브 음성균, 그다음에 캔디다 알비칸스 같은 진균, 흔히 피부과에서 얘기하는 안 좋은 병원 성균은 대부분 다 억제를 하지만 피부 상재균에는 상당히 약한 반응을 보인다. 자,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러한 병원 성균을 힘을 못 쓰게 만들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방부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에스트로겐 같은 이런 호르몬의 교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왔던 다양한 이런 결과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파라벤에 비해서 사실 아주 우수한 성분이긴 하죠. 딱 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또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또 페녹시에탄올의 또 다른 부작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또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가 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있어왔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피셜은 대부분 그렇다더라, 그럴 거야, 안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되고 입증이 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걸 정확하게 믿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닌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구 결과가 안 된, 그냥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치 안전한 성분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죠. 예전에 파라벤이 거쳐왔던 길을 페녹시에탄올도 지금 마찬가지로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거에 기반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그런 근거를 기반했을 때 의심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또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사실 그걸 너무 또 과하게 해석을 해서 하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걸 발표하시는 분들 정말 얼마만큼 저희들보다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그 한 사람의 근거, 두 사람의 근거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러한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방부제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안 좋아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더 과학적인 근거,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선명하게 소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댓글 써주세요. 댓글 써주신 분들은 뭐라고?